이렇게 추운데 우리 집 도마뱀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겨울철 도마뱀 관리 이렇게 진행시켜. 영차! 이번에는 겨울철 크레 관리법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온도 유지입니다. 크레는 25도일 경우에 이틀에서 3일에 밥을 이제 한 번씩 먹게 되는데, 겨울에 이제 난방을 하게 되지 않으면 17도, 18도 정도 경우 그 정도 되거든요. 실내 온도가.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밥 한 번, 뭐 길게는 10일에 한 번 그렇게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점점 성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아픈 건 아니고 성장이 느려진다. 그래서 한 2, 3개월만 지나도 몸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관리법.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난방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제 스팟을 이용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건데요. 자온조를 설치해서 25도를 세팅해서 스팟을 틀어주면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주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팟에 직접적으로 크레가 닿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25도를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스팟으로 유지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스팟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보일러를 틀어서 난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가끔 혼동을 하세요. 이 친구들이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사람처럼 하루에 세 끼를 먹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온도도 내가 따뜻한 조건, 내가 살기 좋은 조건을 생각하시는데, 이 친구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산 환경을 잘 맞춰주셔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트 게코는 저온종이어서 사람 느끼기에 따뜻한 온도가 얘네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도 잘 살아가는 동물 때문에 너무 그 인간의 감정으로 얘네를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사육 환경을, 이 친구들을 사는 환경으로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겨울철 습도 관리에 대해서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신 부분이 습도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사육장에 분무를 이제 많이 해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분무는 아이들이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벽면에 이제 분무를 하게 되는데, 여름철은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분무량이어도 물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겨울철에는 습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분무량이어도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물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무량을 좀 늘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이제 습도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 이제 사육장을 보게 되면 허스크칩, 바크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이제 바닥재를 깔아주고, 여기를 조금 분무를 많이 해주면 습도 관리에 좀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게 되면 습도가 20%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개체도 탈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습도는 잘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습도를 유지해주는 건 가습기, 아니면 이제 바닥재 물을 좀 적셔서 그 습도를 유지하고, 분무를 많이 해주게 되면 얘네가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습도가 올라가면 얘네 배변을 하기 때문에 많이 수분을 뺏기겠죠. 그러면 얘네가 꼬리가 마르기도 하고 개체 자체가 탈수가 오기 때문에, 분무를 하루에 열몇 번씩 해주는 건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공기 중에 습도를 유지할 때는 가습기로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크레를 겨울철에는 바닥에 놓고 키우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일러가 이제 바닥에 이제 있기 때문에 온도 세팅을 25도 하더라도 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지면, 공기 온도는 25도일 수 있는데 바닥은 3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보일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레는 바닥에 두면 절대 안 되고, 다른 생물도 비슷해요. 항상 이 도마뱀은 좀 공간을 좀 띄어서 위치를 그래도 바닥에서 50cm에서 1m 정도는 띄운 다음에 겨울철에는 그렇게 사육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겨울철에 한 보일러랑 26도 세팅하면 바닥에 한 35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항상 유의를 하셔서 크레를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크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도 좋고 인스타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농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